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그 사랑의 일기 연수원 불법 철거 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그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두꺼비 봉사단께서 저희들 연수원 컨테이너 지난 여름철에 장마가 잦기 때문에 컨테이너까지 물이 막 찼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두꺼비 봉사단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도배도 해주시고 장판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네. 예.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. 네. 두꺼비 봉사단이 주로 세종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죠? 예, 저희는 세종시에 국한되어 있는 자원봉사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활동은 주로 세종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. 예. 주로 그러면 어떤 그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나요? 저희 그 독거노인들 하고요. 도시부층. 네.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는 우리 저 센터에서 이제 그 지정해준 데를 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일기에 왔습니다. 예, 예. 네. 고맙고요. 이렇게 와보시니까 여기가 옛날에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는 그 폐교에다가 아이들 일기가 120권이, 120만 권이 있는데 불법 철거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일기가 여기 땅 속에 매몰된 상태예요.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9월 28일 날 사랑의 일기 불법 매립 3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서 전시회를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그 연수원에 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예. 예. 앞으로도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뭐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또 주변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도 좀 나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고. 네.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두꺼비 봉사단인데 거기에 이제 두꺼비 봉사단. 예. 아, 두꺼비 봉사단. 예. 근데 대강 회원들은 뭐 모르시고요? 아, 저희 두꺼비 봉사단은 예. 20명 됩니다. 아, 20명 정도. 예. 아. 예, 전체는 모르시고. 전체는 뭐 몇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. 예, 아, 몇만 명. 예, 세종시의 예. 그 봉사자들이 예.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.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예, 예. 그 자원봉사 센터로 예. 아, 그렇습니다. 예. 아, 두꺼비 봉사단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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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높아 보이죠? 네? 높아요. 이쪽이 네, 높아요. 네. 이쪽이 다 낮고 이쪽을 하나 더 올려야 되겠네. 이거 잘못 올리면은 다 변형가요. 맞아요. 네.
이제 크레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많은 거죠? 원래는 크레인이 돼야지. 크레인이 돼야지. 밑에 보강을 더 해야 돼요. 밑에 보강 더 해야 돼요. 딱 걸리면 딱 걸리시고 없이 가요.